닉네임 저스트 롤린입니다. 롤린. 안녕하세요. 솔직히 모히또를 사기에 가장 좋은 곳은 미국이지만 좋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루프 808 브런치 앤바 꽤 좋습니다. 하지만 코레아노스 멕시코 음식집이고요. 코레아노스와 연남 마실 여긴 작은 술집이라고 해요. 네. 최고라고 생각해요. 외국인인 저는 칵테일을 많이 마셨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추천해 주셨거든요. 외국인 별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신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기 세 군데 가보죠. 여기 미국에 있다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좋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아.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그 좋은 곳 있다고. 오케이. 이분이 느꼈을 때 여기 추천해드릴 만하다 했던 곳. 네. 먼저 루프 808. 네. 써볼게요. 여기는 방금 할아버지 같았어.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보자. 루프 808이 강남대로 470 16층. 너무 높게 했다. 어지럽겠는데. 야, 그 뷰가 되게 좋겠다. 누르면 사진이 나옵니다. 808. 메뉴 사진은 모히또 사진 있나 봐. 거기 누르면. 모히또 사진 있나 봐. 사람들이 어디에요? 네, 가셔 가지고 올린 거예요. 오, 좋다 좋다. 오. 야, 우와. 여기 강남 강남역 있는 데네. 교보타워 옆에. 그러네. 여기 이거 건물 보니까. 예. 야외에 이제 테라스도 있고. 뭐야 이게? 이게 눈 그 이글루처럼 해 가지고. 오, 되게 분위기 너무 좋다. 모히또 사진 한번 쭉 넘겨 봐. 모히또 사진 있나? 이게 약간 칵테일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건가 봐. 칵테일을 되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하는 데인가 보다. 칵테일 있네. 야, 괜찮네. 네. 이거 괜찮다. 한번 가보자 한번. 좋다. 자, 다음. 그리고 다음은 코텔라. 코첼라. 코텔라. 코텔라를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코텔라 바이 LGC. 네, 바로 나오네. 선릉 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멕시코 음식. 멕시코 음식 또 약간 타코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또 맛있겠네. 배고프다 야. 퀘사디아랑 여기 맞네. 이거 모히또 같은데 이거 라임 꽂혀. 이거? 뒤에 있는 거 저거. 라임 꽂혀 있는 거. 좋아 좋아. 코텔라. 이거 약간 그런 건데. 이거 이제 컵에 입 닿는 부분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소금? 아니 이거 소금이야. 이거 소금 맞나? 소금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먹는 그런 칵테일도 있더라고. 맞아. 이거 좋다. 그리고 마지막 연남 마실. 여기 연남동인가 보다. 연남동 또 좋죠. 연남. 근데 이거 한번 가서 한번 좀 맛 좀 보고 싶다. 마실. 연남 마실. 딱 보고 끌리는데 한 군데 딱 정해서 우리 다음에 한번 가보죠. 진짜로? 네. 와, 여기 고기도 파나 봐. 여기는 뭐야 육회 뭐야? 방금 모히또 지나간 것 같아. 맞아. 여기 멜론에다가 이 뭐라 그래? 하몽. 와. 그런 거. 이거 괜찮지. 야, 이거 하면 진짜 여기도 느낌 있네. 좋다. 안개꽃. 야. 우리 일단 그냥 가까운 데로 만약에 나중에 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 아까 루프 808이 제일 가깝잖아. 그렇죠. 좋다. 나중에 거기나 한번 가 봐도 될 것 같고. 근데 나 이거 멕시코 음식도 참 땡기는데. 코첼라가? 좋아. 좋아. 자, 말씀드린 순간 이건 어디서 가져온 모히또죠? 모히또가 맞습니다. 어디 거지 이거? 이거 진짜 모히또야? 진짜야? 몰라. 그냥 갑자기 왔어요. 여기서 만들어 주신 건가 아니면 진짜로 이걸? 모히또네. 이거 어디서 시킨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레시피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뭐예요? 레시피 따라서 제작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제작. 한번 맛을. 그럼 진짜 알코올이 있는 거야? 있어. 저번에 우리 만들었던 것처럼 약간 소주 좀 들어가고 이제 그런 느낌인가?
맛있네. 와, 잘 만들었다. 오, 맛있는데? 야, 술 가르쳐 주지 마. 너 어떡하냐? 너 모히또 이제 완전 빠졌네. 얘 봐, 벌써 입꼬리 올라가는 거 봐. 아니, 큰일 났네. 어? 이제 늦바람 부르겠는데?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거의 마흔 다 돼가지고 이제. 아, 이거 어떡하지? 정확히 나랑 10년 차이 나네. 아, 그런가? 내가 27인가 28에 이제 딱 시작을 했으니까. 와, 아,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럼 기분 좋게 방송하려면 항상 먹어야 되는 건가? 그치? 근데 확실히 말이 더 술술 나오는 건 있어. 확실히. 와, 기분 좋아지면 진짜 미치겠네. 살짝. 에. 어, 이거 그림도 딱 좋고 다 이렇게 우리 항상 이렇게 한 잔씩만 이렇게 해놓고 하죠 저희. 에. 요 정도는 뭐 다들 아. 이해해 주시겠지. 에. 아, 이거 비율 좋은데요? 큰일 났다. 오늘 또 음주 방송이네. 좋은데 이거? 아. 야, 적당히 해. 너 그 중간에 뭐 어떻게 집에 가려고? 그 희철이 형이 하는 그 술 트리트 파이터 한번 나가겠다. 진짜 한 파이트 한번 해야겠다. 파이트 거의, 해야겠다 진짜. 어, 최악의 게스트로. 진짜. 어,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우리 D&E로 한번 가서 한번 모이 또 부시고 오죠. 아, 잠시만요. 야. 야. 기분 좋아졌어. 너 이러다 내일 못 일어나. 야, 조심해. 그 메론에 그 하몽도 없어요? 여기 식당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한 잔 줬다고 지금 여기 뭐 주문하면 나오는 데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아, 술 트레이드 발이 끝났대. 아, 끝났어? 아, 다음 시즌을 그럼 우리 둘이 하자. 아. 야, 너가 우리 둘이 진행하자. 술트리트 다음 시즌. 어, 거기 얘기해 가지고. 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게스트를 다 진짜 한 너 정도 마시는 게스트만 다 모이시는 거야. 딱 한 잔씩만 시켜 가지고. 좋아, 좋아.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아. 약간 알스들만 다 모아 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요. 아니, 동현 씨. 취했어요? 아, 정말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으면. 예? 네? 어우, 시원하게 트림을 하시네. 네? 정확하게 말 불 들어오기 진짜 직전에 잘했어요. 예. 네, 딱 좋죠. 지금 댓글에 이동해 지금 얼굴 좀 빨개진 것 같다고. 눈 좀 풀린 것 같고. 야, 이거 완전 사람을 미치게 하네. 야, 이거 저번 아유, 큰일 났네 진짜. 저번 주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거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가 먹은 거잖아요. 그쵸. 그분 잘못이에요 이건. 그분 아니었으면 아, 그분이 생명의 은인이네. 어. 아. 어. 뭐 해야 돼 이제? 뭘 뭐해? 일단 정신 좀 차려봐야 일단. 네. 어. 좋습니다.